안녕하세요, 여러분. 벅타입니다. 오늘은 네, 어느덧 10월이 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여러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기운, 새로운 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1월 여러분의 총운입니다. 올해도 예, 두 달 남았네요. 11월 네, 여러분에게 다가올 뭐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봐. 벅타. 자, 11월 여러분들의 운세. 자, 11월의 운세 1번, 1번 선택지고요. 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불운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11월부터는 아주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지난 10달은 잊으세요. 리셋입니다. 리셋 다 끝났고요. 이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겁니다. 새롭게 세팅이 됐고요. 운의 기운이 역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렇게 초반에 악마의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기회의 타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왜 이렇게 잘 안될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불안하셨다면은 예, 이 조화 절제 카드가 이 죽음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으셨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가운데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11월 달 역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불운,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 한 달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 이 전체적인 타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완성의 타로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새롭게 예, 역전되고 맑아진다는 그런 의미의 감정의 타로예요. 자, 이렇게 무너지는 탑까지 예, 나와줬고요. 이 첫 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쁜 일들만 겹칠까, 안타깝지만 지난 10달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카레타로 예, 끊어버리는 시기가 이 11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운이 역전되는 시기, 지금까지의 불행이 그치고 새로운 기운으로 리셋되고 다시 세팅되고 예,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특별히 이렇게 연인의 카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뭐 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플이시라면은 이 연인 관계가 많이 발전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역시 대인관계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노인의 타로와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 11월이 분명히 예, 지난 10달이 리셋되고 새로운 기운이 출발되는 그 시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운의 영향이 예, 끼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난 예, 10달 동안에 그 조금 안 좋았던 기운이 이 11월 달에도 약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달로 상징되는 예, 변화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 예, 분명히 예, 상황이 역전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셔도 된다는 거고요. 아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활기가 넘치고 여러분 이 광대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을 이 완성으로 이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힘의 타로,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참다가 한번 들이대실 거고 박살을 내실 거라는 예 상황을 미리 좀 내다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11월 한 달만큼은 한번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들이대세요. 예, 참지 마시고 예, 그 상황이 여러분을 오히려 이 황제와 좋은 소식 긍정적인 기운으로 이끌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초반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타로가 나와줬죠. 그리고 양 옆에 조화 절제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라는 카드를 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스타 새로운 기회마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은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기 힘드셨을 거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겁도 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앞서서 아마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웠던 이런 상황 이게 지난 10달 동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예, 마주보고 있는 타로가 칼이에요. 이 기운을 끊어버리고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게 바로 이 11월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달은 예, 생각하지 마세요. 11월, 12월 분명히 점점 좋아질 거니까 이 두 달에 여러분들 1년 농사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아마 조금은 그 지난 예, 시간들의 여파가 있을 거지만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예, 금방 역정될 거예요. 바로 이 변화를 상징하는 이 달의 카드 때문이죠. 여기 연인 관계 커플이시라면은 관계가 발전되고 뭐 썸남 썸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예 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예 이 죽음의 예 맞습니다. 이 죽음이 예 새로운 행운과 기회로 이어지는 이게 여러분의 11월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맞습니다. 또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타로에 예, 키워드 타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는 타로들이 예, 다시 이렇게 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행운을 만났고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자신의 예, 재능을 발산하는 그런 마법사의 타로와 만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완성의 타로에, 자, 전차의 타로가 나와줬네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예,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예,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11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왔고요. 지난 10달은 잊으세요. 리셋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 11월, 그리고 12월, 분명히 여러분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자, 새롭게 예,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운, 놓치지 말아야 할 기운, 예. 이 광대 타로 보이시죠? 아마 느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들이대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예, 강력하게 들이대시면, 예,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은 기회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반전이 1년 한 해 농사의 마무리에 나와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오히려 지난 10달 동안의 아쉬움보다 이 한 달의 기회에 여러분이 집중하신다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11월 여러분의 전체 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씹어 먹어버리세요. 자, 갑니다. 복타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11월 여러분의 총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네, 새롭게 시작될 기운, 뭐 놓치지 말아야 할 기운에 대해서 예,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자, 11월 여러분의 총 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2번 선택지입니다. 2번 선택지. 자, 요거는 사실 굉장히 무난한 한 달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겠고요. 네. 감정의 타로 옆에 사랑의 타로 나와 줬으니까 연애도 그냥 뭐 만나시는 분들은 잘 만날 거고, 예, 뭐 썸남이나 짝남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좀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달을 아우르는 키워드 타로도 좀 냉정하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그냥 하루하루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면 기운이 흔들리겠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난하게,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그냥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냥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요렇게 제가, 예, 뽑아본 한 달 운세로는 가장 무난합니다. 무난. 노인의 타로 나와줬고요. 마주보고 있는 타로는 또 칼의 타로예요. 새로운 소식과, 예, 황제의 타로가 있지만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또 기운이 또 상쇄되고요. 그냥 좀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난하다고. 자, 다만 이렇게, 예, 죽음의 타로와, 예, 무너지는 탑 그리고 완성의 타로, 여러분이 좀 불안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마 예를 들자면 승진이나 이직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걱정했고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완성의 타로예요. 그리고 여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노력해왔던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 줄의 타로, 예, 초반에 몰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 여러분 이 11월 달의 기운은 요거예요. 요거, 예, 걱정했고, 예,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에 의외의, 예,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께서 그만큼 힘의 타로 노력해왔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해석은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무난하다, 무난한 한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악마의 타로 있지만 옆에, 예, 좋은 자, 멘토를 상징하는 또 노인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상세가 될 거예요. 예. 아마 안 좋은 일이 좀 벌어진다고 해도, 예, 해결책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요.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예, 스스로 굉장히 차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냉정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제가 도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스스로 극복할 것 같으세요.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변화가 있을 거지만, 예, 딱히 무난해요. 그냥 무난합니다. 예. 전차의 타로, 그 다음에, 예, 광대의 타로,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여러분은 아마 11월 달 의외로 조금 쉬어가자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타로로 상징되는, 네. 근데 뭐 초반에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셨으니까, 예, 그냥 좀 쉬어간다고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뭐 건강에 대한 조금 염려가 있고요. 뭐 감기나 뭐 이런 거는 뭐 겨울에 한 번씩 걸리는 거니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팩트겠죠. 좋습니다. 무난한 한 달. 예,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번쩍이는 게 하나 있으세요. 네, 기다리던 결과, 예, 걱정되고 불안한 거에 대한, 예, 좋은 결과. 심판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무난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로 튀기도 하지만, 네, 예, 저는 이 세 장의 타로를 이용해서,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이에요. 태양이니까 분명히 긍정적일 거예요. 예. 무난하면서도, 예, 그냥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법사의 타로, 예, 좀 바빠지시긴 하겠네요. 예, 뭐 바쁜 것도 뭐 다 바쁘죠. 너무 팩트죠. 네,
뭐 연말 되면은 예,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행운의 타로 예, 나와줬네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죽어라 노력했던 것 예,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아 이거 제가 좀 눈에 띄네요. 건강 예, 건강 예. 피곤하고 감기 뭐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빠진다 예, 바빠지는 거 거기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뭐 무난한 한 달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예, 행운의 타로가 예, 또 나와줬기 때문에 아, 이 스타 뭔가 노력해왔던 것에 대해서 좋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좀 걱정되고 불안했던 예, 것이었다는 거 아마 이직이나 취업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11월 달에 예, 수능이 있기 때문에 뭐 수능에 좋은 결과 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한방 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 노력해 온 걸 가지고 예. 야 요거 예, 수능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야 수험생들 이거 고르시면 거의 대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사실 무난하면서 다른 거 없거든요. 한방이거든요. 한방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한 야 이거 좋네요. 여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제가 말씀드렸죠. 좀 피곤하고 감기나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는 예, 또 그런 걸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황제의 타로 있지만 또 마지막에 또 모서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큰 기운은 아마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 전차의 카드 역시 광대 너무 막 나가거나 예, 그런 자신을 주의한다는 의미로 조화절제 균형의 타로가 또 가로막고 있어요. 예. 딱히 여러분은 예, 뭔가 활동적이진 않을 거예요. 예. 그냥 한 방에 집중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뭐 그냥 연애도 무난합니다. 예. 무난하고 무난한 그런 한 달 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예,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월의 총 운세 2번이었습니다. 폭탄! 11월에 여러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특별히 뭔가 어떤 새롭게 들어올 기운 여러분이 자 11월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운이고요. 네. 3번 선택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와 예. 사랑의 타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명한 타로가 의미가 확실한 타로가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 기술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에 발휘하실 모든 기술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즈니스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노리셔야 될 거는 이렇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기 예, 일찌감치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제가 갖고 있는 타로 중에서 예, 부정을 암시하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자 비즈니스 여러분의 황제 여러분이 뭔가 막 나서서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당연히 비즈니스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운이 빠지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타로는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학업은 아니고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 악마 그 얘기는 뭐냐 예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악마 뭐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자기가 예 할 수 있는 역량의 한 반도 제대로 예 아마 발휘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예, 죽음이에요. 자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건 어차피 잘 안 따라주는 시기고
그냥 무난하게 한 달 넘어가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납작 엎드려서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좀 바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항상 타로에서는 이 그러나와 하지만이 중요하죠. 예, 마법사 그리고 행운 그리고 연인이에요. 자, 이 라인이 좋습니다. 라인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풀릴 거예요. 자, 3번 선택지 예,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야, 기회와 예, 스타 예, 여기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이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예, 그런 경우일 수 있겠지만 예,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 심판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 그래도 이렇게 스타 기회를 상징하는 타로와 행운의 타로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예, 연인 관계 쪽에서 그 사람을 놓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리는 타로 그리고 이렇게 황제의 타로 예, 노인의 타로가 있지만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예, 멱살 잡고 예, 끌고 와서 예, 박살을 내버린다. 예, 여러분은 아마 이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화의 타로 있어요. 변화의 타로가 이렇게 노인을 전차로 만듭니다. 예, 지팡이 걷고 예, 골골거리는 노인을 100m에 한 16초에서 17초로 예, 주파하게 만드는 그런 열정적인 사내로 만드는 거예요. 자, 태양의 타로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예, 큐피트의 예, 화살을 맞았어요. 예, 화살을 맞아서 아파서 막 달리나요?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아재 개그였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을 이 분을 예, 놓치지 않을 거고 예,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요 연인 새롭게 어떤 기회를 만났어요. 연인 관계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대인 관계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비즈니스에서 안 풀린다는 거, 그 정도. 이상하게 뭔가 들뜻하면서도 잘 막혀 있다는 기분 드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안 되는 한 달이 있어요. 예. 학업은 아닙니다. 이 학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황제는 예, 학업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전체적인 기운은 대인관계나 특히 연인에 맞춰져 있으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되는 일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무너지는 탑과 예, 거꾸로 매달린 산의 옆에. 자, 어떤 키워드 타로일까요? 예, 여황, 여황제. 네, 분명히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일은 풀릴 거예요. 자, 두 개의 방패가 상징되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정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당연히 방패니까 수비를 상징하겠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예, 너무 이거를 잘 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한 달로 삼으세요. 비즈니스에서만큼은요. 자, 예, 감정의 타로. 예, 여러분은 아마 일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감정이 움직일 만한 그런 좋은 상대 예,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분한테 좀 집중해 보는 시기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마지막 예, 조화 절제 균형인 타로. 네, 맞습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대방을 좀 움직여야 돼.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되고요. 예, 힘을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조화 절제 균형 요 이분을 예, 이렇게 노인을 이렇게 전차를 탄 사내로 만드는 여러분의 신의 한 수 예, 요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다. 아마 11월 한 달은 예, 새롭게 나타난 이 연인
대인관계에 나타난 뭐 요 사람을 챙기느라 예 좀 안타깝지만 비즈니스가 좀 빠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기회, 운세라면은 예 이런 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뭐 대인관계에서 잘 풀리실 거예요. 예. 영양가 있고 자, 뭐 오래 두고 볼 그런 사람도 두루두루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준비해왔던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기운이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요럴 때도 있으니까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 주신 또 센스 한번 발휘해 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11월 한 달 여러분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연과 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이렇게 사랑의 타로 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발전할 수 있는 분이시고 태양 에너지가 있는 분이시고 예, 태양과 스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폭탄했습니다. 11월 한 달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기회 자 여러분 11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기운 네, 바라면서 11월 달의 총은 네, 4번 선택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회라고 예, 생각했던 그 일이 조금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그러졌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광대로 상징되는 조금 급하게 가면 이렇게 체할 수 있다. 예, 그런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방패가 두 개 나왔어요. 수비적이죠. 좀 정체를 해야 된다. 정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좀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기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덥석 물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예, 스타와 행운이 마주 보고 있죠.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차로 상징되는 굉장히 오래 가고 여러분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평생의 어떤 인연, 예,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의 타로 예,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예, 11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달을 아우르는 예, 키워드는 냉정함이에요. 조금만 냉정하게 가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시면 이런 악마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밀어내실 수 있으세요. 분명히 11호는 여러분에게 변화의 시기입니다. 달의 카드로 상징되는 이 한 장의 키워드에서 냉정하면서 바로 달로 이어져요. 그 얘기는 네 여러분은 예, 변화를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정적인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예, 의미는 전체적으로 그냥 좀 천천히 가셔라 그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심판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여러분 감정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게 될 거고 조금 냉정하게 변화하시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이 악마와 무너지는 탑 예, 그리고 예, 거꾸로 매달린 산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다 직격탄으로 맞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어차피 변화의 시기, 예, 새로운 기회와 연인 그리고 뭐 대인관계 그리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상황, 그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오래가는 연인, 친구 뭐 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행운의 타로가 이 스타 기회의 타로와 마주보고 있다는 건 더욱 좋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예. 조금만 천천히 가시며 행운의 타로 그리고 전차의 타로 노인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 예. 노인의 타로 역시 좀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만 천천히 가라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자가 예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힘의 타로 그 다음에 예, 새로운 소식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네 이 새로운 기회가 조화 절제와 균형을 만나면서 연인이시라면은 굉장히 예
뜨거운 사이로 발전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일이었다면 여러분은 이건 거의 뭐 CEO의 CEO. 예. 그만큼 잘될 기운이 예, 많은 거고요. 뭐 새롭게 예, 직장을 구하셨거나 이직을 하셨다면 거의 평생 직장 개념으로 예,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예, 여러분은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천천히만 하신다면은 어디에 대입해도 좋아요. 예, 일이 됐든 연인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예, 뭐 학업이 됐든 조금만 천천히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예, 이런 스타와 행운을 급하게 하면 놓쳐버리겠죠. 예, 조화 절제 균형만 맞춰준다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악마에다 한번 놔볼까요? 네. 예, 악마 역시도 완성이에요. 악마도 완성이다. 예. 이 완성이 악마보다 훨씬 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타로 예, 분명히 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냉정함이 태양이에요. 그렇죠.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예, 속도 조절만 해주신다면 분명히 예, 스타가 악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태양으로 갈 거예요. 자, 볼까요? 노인. 예, 노인이 예, 죽음의 타로 같이 나왔죠.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예, 급하게 간다면 이 노인은 죽음으로 변할 거예요. 예,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비즈니스가 됐든 연인이 됐든 뭐 대인관계가 됐든 학업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예, 급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급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악마는 예, 이런 완성으로 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광대 타로가 있으니까요. 의외로 재미있고 자신의 능력도 잘 발휘할 거고요. 하고 나서 굉장히 잘 풀린다는 기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달이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이. 그리고 태양이 있으니까요. 냉정함이 태양. 굉장히 좋은 행운을 불러올 것이고요.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뜻대로 풀릴 것이고. 자, 역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인이 예, 이 죽음으로까지 변할 수 있어요. 예. 이 속도 조절은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행운의 기운을 예, 불러오시려면은 예, 속도 조절 예,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연인의 타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인관계나 예, 연인 예, 쪽에서 분명히 힘을 발휘할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전체적인 기운에서 비즈니스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든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만 하시면 여러분은 대박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악마가 완성을 흐름으로 기운을 바꿔 탄다는 거, 이거는 예, 굉장히 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예, 반전이 쫄깃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적절하게 스타와 행운의 타로가 마주보고 있고요. 자, 오래 갈 거라는 거, 그리고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라는 거, 전차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예. 재미있을 거예요. 항상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뭐 재미있는 상황, 예, 많이 벌어질 거고요.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래 가는 일,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같이 있으면, 막, 적극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일도 잘 풀릴 거예요. 일 쪽으로만 따진다면 일이 잘 풀린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운을 잡으려면 조화 절제 균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 11월의 기운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1월 여러분에게 들어올 기운, 저희가 중점적으로 따져본 건 이거예요. 일이 됐든 연인이 됐든 뭐 대인관계가 됐든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잡으려면 천천히 가셔야 된다. 조화 절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 그냥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거 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특별히 뭐 건강이나 그런 의미는 보이지 않고요. 네. 역시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천천히 좀 하시라는 거, 천천히 기다리시라는 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11월 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예, 요 시기에 불꽃 같은 뭔가 같은 티네요. 예, 여러분 이 스타 이 귀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여러분 한 달의 기운이었습니다. 폭타